네,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아, 제 9회 화성시장대 전국 사회인 야구대 선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경기, 반지대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경기를 실황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죠. 이장희 선수가 초구! 날카롭게 돌린 타구 우익수 뒤로 우익수가 놓쳤습니다. 자, 그 사이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안전하게 안착을 합니다. 쓰나 예. 봤을 때는 그러지 못했었던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볼넷으로 조인재 선수도 쳤습니다. 아, 3루간을 꿰뚫려놨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여유있게 고민하면서 선취점을 가져가는 간지입니다. 이라고 봐야 되고 잘 쫓아갔고 스타트가 아우구 뭐라 맞았나? 머리에 맞았구나. 아우 사사긴 7번 타자 박영준 선수 간지 쳤습니다. 좌익수 방면 좌익수 뒤로 넘어갔네요. 예, 말로홈런을 쳤네요. 오, 대단합니다. 야, 파워가 살짝 좀 맥혔다고 봤거든요. 공개를 들었나요? 가차없이 잡아 돌려서 말로홈런을 때려내네요. 김태민 선수고요. 아, 투아웃 이후에 지금 점수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이게 실책점. 아, 이번에 아, 또 뛰었어요. 오, 좋습니다. 우중간 우익수가 이번엔 우익수가 공을 놓쳤어요. 네, 놓쳤어요. 아, 1루 주자는 아우 발 빠르네요. 홈민 한 점 더 추가는 간지팀입니다. 출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투아웃 이후에 조금 아쉬운 수비가 나왔던 간 넘어가야겠죠. 상당히 아프겠는데 직구를 맞은 것 같은데 허리 하는 걸 그렇죠. 김민호 투수도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힘드실 때 몸을 맞는 소리가 미안해서 굉장히 안 지금 미안한 건 미안한 거. 어디였어요? 타이밍 뺏겼어요. 발 뺏고 걸렸습니다. 아 글쎄요. 아 1루 주자 민준홍 선수가 템포를 이렇게 당황하게 야구를 하느냐. 아, 스윙 삼진. 일단 주자를 잡아냈고 2번 타자와 허동을 성급하게 아 스윙 삼진. 와, 김민호 투수 됐는데 타석엔 4번 타자 오현민. 네. 완투를 하고 1자책을 했었는데 조금 아쉬워. 아, 벗어나면서 말루를 허용하고 맙니다. 사나이 2회에도 말루. 아, 공 빠졌어요. 말루 홈런을 치지 못하게 하려고. 3루 주자는 여유있게 고민하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간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패턴으로! 이거 뭔가요? 아, 이거 지금 펜스 맞았나요? 네네. 아. 자, 주자들은 투아웃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2, 3루 주자는 홈인을 했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가면서 2타점 어떤 거죠?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첫 타석 볼넷이었고요. 높이 뜬 거 좌익수 이제 전진 시작했습니다. 아, 스타트가 너무 늦었어요. 홈에서 한 점 더 추가하는 간지입니다. 이게는 4번 타자 남영우 선수입니다. 남영우 출전을 다닐 거죠. 또 와 로킹 삼진으로 6번 타자 박철호 선수 홈으로 앞서고 있는 간지 파울. 아 로킹 삼진으로 나이 제한이, 그러니까 납툴이 아니면 중학교 2, 45. 최현정 선수 있으면 같이
아, 좋은 볼입니다. 루킹 삼진으로 최시명 선수를 돌려 세우면서 3아웃. 홍성훈 선수인가요? 홍성훈 선수.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간지에 아 본래 첫 타자 볼넷을 허용하네. 그렇죠. 지금 제구가 아직 안 잡. 심지어 백마진 한테였어요. 네, 원빈 산을 한테였죠. 아, 약간은 좀 이미 서려 있고 좀 우중충한 날씨. 어, 잘 맞았어요. 좌익수 앞에 깔끔한 한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호민. 1루 주자는 2루까지 밖에 못 갑니다. 어우, 날카롭게 잘 돌렸네요. 일단 투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3루수를 수가 있고. 아, 볼넷으로 결국 걸어나가는 초출 들어가네. 본인이 초출이라고 하는데 아 뛰었고요. 초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출도 들어갔어요. 아! 자, 뒤로 아~ 넘어갔어요. 자, 나이더스 홈런으로 아주 속도가 낮은 네, 나이더스 홈런이네요. 자, 간지가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를 12대 1로 4회 콜드승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선출부 16강전 비구장에서 끝낸 첫 번째 경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